여러분, 진짜로 기똥차고로 입에 착착 감기는 맛깔난 찌개 끼깔나구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감자 한 개, 껍질을 까프기 전에 무게는 150g, 까고 나면 140g을 준비해가 대략 1cm 정도 두께가 나오고로 썰어주이소. 그냥 요래 썰어가 준비해도 되고 기후에 따라가 묵기 좋고로 좀에도 똥가리를 내줘도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두부를 3분의 1모 대략 150에서 200g을 준비합니다. 두부는 요래요래 쪼매 두들기 패도 아가 안 부사지는 단단한 부침용 두부를 준비해가 묵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 땡초를 겁나 매운 걸로 한 개를 준비해가 짜잘짜잘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반봉다리 75g을 준비해가 난주 끈집물 때 물만치 끈집물도 있고로 적당한 양으로 찢어주시고 웍이나 냄비를 준비해가 돼지고기 앞다리살 300g을 준비해가 넣어줍니다. 저는 돼지가 겁나 싸게 나올 때 큰 등그리를 사가 이렇게 300g 단위로 얼라놓는데 짜잘하게 잘라가 얼라놓으면 짜장, 카레, 김치찌개 등등등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냉장고에서 이런 통을 하나 찾아가 끄잡아내봅니다. 통만 봐도 왠지 뭔가가 쪼매 콩콩하면서도 꼬릿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의 통을 열어보면 요리요리 맛있고로 익은 파김치가 들어있을기라예. 원래는 완전히 폭 익어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놈을 사용하면 젤로 좋지만 오늘은 적당히 익은 입마를 위에 거를 바로 건지가 넣지 말고 밑에 깔리가 있는 아들을 건진 애가 대략 120g 정도를 냄비에다가 던지 넣어줍니다. 120g이라 캡비면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끼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설거지 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께 알카드릴라고 다시 200cc컵에다가 주워 담았더만 이 정도 양이 나오더라고요. 노력이 가상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함 눈질러 주시면서 아까 썰어놨던 감자를 전부 던지 놓고 두부도 전부 넣어준 다음에 시뻘건 고춧가루 1스푼, 7g, 설탕 3분의 2스푼, 7g은 단맛이 좀 필요하시면 넣어주시고 아이라카면 생략해도 괜찮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진간장 1스푼, 8g, 멸치액젓 1스푼, 8g, 간마늘 1스푼, 20g, 국기를 때 쓰는 된장 아무개나 3분의 2스푼, 20g, 고추장 1스푼, 30g을 넣고 렌지 위에다 올려주신 다음에 맹물 3컵 또는 간을 안한 멸치육수 3컵 600cc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강불 올려주고 아까 썼던 마늘을 뜨리미에가 넣은 거면 물을 통에다가 쪼매만 받아가 벽에 붙은 마늘들을 씻어가 남김없이 따라가 부어주시고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대략 8-9분 정도를 끓여줍니다. 그처럼 고기를 냉동을 바로 던지 넣었으면 고기들을 적당히 찝적거리가면서 뜨가나 주이소. 안 그러면 찌개가 완성됐을 때 고기가 일치단결해가 덩그리덩그리지가 간이 안 배기는 놈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서 된장 고추장이 골고루 풀리고로 적당히 섞어주면서 대략 6분 정도를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애벅 색깔이 이뻐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 팽이버섯 찢어놓은 거를 던져놓고 땡초를 던져놓고 2-3분을 마저 끓여줍니다. 으따마 벌써 아가 아주 올바르다 싶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뭐 안 되겠습니까? 육수를 안 쓰고 맹물을 뜨신 분들은 소고기 다시다 5분의 1스푼 2g 정도를 국물에 녹아가 넣어주신 다음 마무리로 후춧가루 한 꼬집 정도만 솔솔솔 뿌려주이소. 그러고 나서 칼칼한 콩물 한 숟가락 부어보면 이런 반응이 절로 나오기라예. 고기 금 파김치가 찌개 맛을 겁나 맛있게 만들어주는 입맛이고 한 그릇씩 퍼가 맛있고로 밥하고 즐기 보이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